일본이 전쟁 범죄를 부정하는 내용의 초등교과서를 승인했습니다. 개정교과서에서는 강제 동원은 물론 강제 징병에 대해서도 참여, 지원 같은 표현들로 강제성을 부정했습니다. 수백만 조선인들을 희생시킨 침략전쟁의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실현한 역사 도발입니다. 특히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도 모든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독도는 가장 먼저 일제에 침탈당한 곳입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식민 침탈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도 큽니다.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막고 있는 격입니다.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 침략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의 재정 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초부자와 재벌에게는 막대한 특혜 감세를 펴주는 편향적 정책을 계속 고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민생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특권 재정 정책의 성적은 이미 낙지점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인세, 종부세 같은 초부자 감세로 지난 1월 한 달에만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7조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늘어날 거다라고 장담했던 투자와 소비는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낙수 효과를 밀어붙이다가 경제 활성화는 커녕 나라 살림만 펑크난 꼴입니다. 다자녀 무상우유,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수당 같은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은 줄줄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고통받는 국민을 우선 지원한다는 재정 정책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일각에서 세수 부족을 핑계로 유류세 인하 폐지 축소를 들먹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재벌과 초부자들 퍼주다가 비어버린 곳간을 채워보겠다고 서민 호주머니 터는 격입니다. 이런 걸 보통 가렴주구라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 폐지 축소는 물론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 인상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민생경제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이런 때에 서민 증세를 하고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은 민생을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잘못된 재정 기조를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